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. 오늘은 제 방에 있는 풍경을 수채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사실 이 그림은 밖에서 그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도중에 완성을 못하고 집에 다시 들고 왔는데, 그때 밖에서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 문교에서 나온 이 수채화 물감을 샀어요. 딱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. 생각보다 무게가 살짝 있긴 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총 12가지 색이 들어있어요. 색감이 엄청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. 고체 물감 중에서는 가성비가 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제방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책꽂이 안에 있는 노란색 파일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자를 여기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 칠한 물감이 다 마르기 전에 칠해버려가지고 지금 살짝 번졌어요. 노란색 파일도 제가 다시 칠해줄게요. 실수해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다시 덮으면 됩니다. 물을 많이 섞지 않고 물감을 좀 많이 섞어가지고 좀 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덮으면은 이게 선명하게 올라오면서 덮어져요. 그래서 실수하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. 물체와 물체의 경계 부분은 이렇게 흰색으로 다 꽉꽉 채워서 안 칠하셔도 되고, 흰색으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게 그 수채화의 맑은 느낌을 잘 살리실 수 있어요. 제 책상의 상판은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. 뭐꼭 굳이 실제 사진 색깔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, 어떤 색으로 칠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실제 사진이랑 똑같은 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책장 안은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회색으로 칠해줄게요. 여기는 그림자를 좀더 진하게 그려줄게요. 대비가 좀 강해야 완성도가 높아 보이거든요.
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줄게요.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수채화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종이가 잘 울거든요. 그래서 이런 평평한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물감이 다 마른 뒤에 테이프를 떼어내면 평평하게 말라서 저는 마스킹 테이프로 먼저 붙여준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살짝 울긴 했는데 나중에 두꺼운 책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말려주시면은 다시 평평해진답니다.